사실 주역을 읽는다는 건 핵심이 결국 괴에 6개씩 달려있는 효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데, 그 효사의 해석이라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대개 이 전체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다. 그 전체, 그 독일 그 심리학에서 쓰는 얘기지만 게슈탈트, 하나의 전체를 먼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그릴 때도 이러한 거 세부적인 것들을 먼저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는 딱 얼굴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얼굴이야 하고 그 게슈탈트를 파악해서 이제 세부적인데 접근해 가는 게 있고, 여러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 쾌케면은 쾌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대상전이라든가 괴사, 특히 이제 괴사가 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괴사가 제일 먼저 요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고서 여 밑에 이제 6개의 효사가 있단 말인데, 문제는 이 전체가 이 효사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우리 인생의 심볼릭 레퍼런스란 말이야. 하나의 심볼 책이란 말이야. 심볼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 괴사에는 말이야. 그 공자한테 예를 들면 왕피디가 득이 망상이라는 말을 했거든. 의의를 얻으면은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 속의 목적인 뜻을 우리가 얻으면 그 상은 내버려도 좋다. 근데 그거를 까는 게 괴사 안에 있어요. 괴사 안에 공자가 말씀하기를 득이망상이라고 그랬지만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심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역에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심볼라이즈해서 우리가 항상 레퍼런스를 쓸수 있게 그 심볼릭 레퍼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 언어가 아니라서 결국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담아내고 있다. 보통 일상 언어는 야, 너는 내 뜻을 잘 이해 못했어 하고 지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일상 언어로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의중을 충분히 나타낸 말이 아니야. 근데 심볼릭 레퍼런스는 그런 게안 통한다. 이거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다알 수가 없어. 다알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이고 하느님이다. 이게 귀신이고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느님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가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사실은 동학사상이라는 게 주역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곧 하느님. 그래서 초구에는 여기 제일 앞발을 믿고 나가는 거, 그건 이롭지 못하다. 응? 그건 항상 허물이 생긴다.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발을 믿고 나가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이의 척호거든요, 척호. 그래서 신중한 이 구이는 양효예요, 양효죠. 구이는 양효고,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건 구이는 양효라서 이거는 학계의 중앙에 있으니 중용의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중한 우한의식이 있으며 방비할 줄을 알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이 척호라는 거는 척이라고 하는 거는 호소하고 그 울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호소하면서 울분을 표현하고 경계 태세를 서서히 넓혀 나간다. 그러니까는 척호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하면 두려워하며 외친다. 이렇게 제가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마기아라고 그랬죠. 마기아. 마기아라는 거는 사실은 모야예요. 모야. 이렇게. 이거는 마찬가지죠. 모야. 응? 이 모나 마기나 이게 다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 글자가.
이렇게 이 나무 사이로 해가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이게 그 원래 이게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게 모니 마기니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기하지만은 모야다 이게 모야. 저녁에 뭐야? 도둑놈들이 적이 쳐들어온다. 적이 쳐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돌연히 군사적 습격이 있다 해도 방비 태세를 항상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효리라 했어요. 걱정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인은 방비를 한 거죠. 결국 디펜스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점을 쳐서 이 효사를 만나는 사람은 매사에 사려를 깊게 하고 소략하게 덤벙덤벙 덤비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이 효사니까 이게 아주 점을 쳐서 그 점괘가 나오는 거는 궁극적으로 효사니까. 구삼은 뭐냐면 이 구삼은 그 다음 단계죠. 요 구삼 요건데 요 구삼은 이게 광대뼈가 장하다 그랬거든. 광대뼈가 장하다 그러니까 광대뼈로 딱 몰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 사람들이지. 중국 사람들은 광대뼈가 이게 그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광대뼈가 붉어져 튀어나올 정도로 외골수로 돌진할 그런 상황이다 이게. 광대뼈 나온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그냥 빡치기도 잘하고 그냥 덤벼들면 그냥 요 구자가 지금 보니까 잘못 썼네요. 광대뼈 구자는 요렇게 아홉 구에다가 요렇게 써야지. 아, 광대뼈예요. 광대뼈. 그러니까는 광대뼈가 튀쳐나온 사람들이 좀 강하죠. 특히 여자도 우리 여자들은 이 광대뼈가 나온 게 세죠. 항여자처럼 사실은 센 여자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항여자처럼 센 여자들이 없어요. 항여자들은 전혀 남자들한테 꿀리질 않아요. 꿀리질 않아요. 옛날부터 그래. 이건 고조선 시대부터 그런 거예요. 조선 여성들은 하나의 그 내면적으로 광대뼈가 붉어져가지고 그냥 남자고 뭐 그냥 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흉하죠. 그래서 요흉이라고 그랬어요. 군자쾌쾌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결단을 말하는 거죠. 아주 군자가 이런 상황에서 구삼이니까 이게 구삼이니까 군자죠. 구삼은 아주 견결한 자세를 가지고 간다 이거죠. 독행. 그래서 홀로 가. 이거 잘못했는데. 여기 홀로 가다가 비를 만난다. 이 구삼은 여기하고 이렇게 제일 위에 하고 이게 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응이 지금 됐잖아요. 여기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니까 이게 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괴는 이거를 몰아내기 위한 거 아니야? 아주 견결한 자세로 가는데 혼자 가는데 비를 만난다 이게. 비를 만난다는 거는 최근에도 엊그저께 눈이 그렇게 진눈깨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그 나무가 그냥 요번엔 이게 눈이 와가지고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게 나무가 그냥 이렇게 휘었어요. 휘었어요. 굉장히 나무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휘어가지고 잘라야 될 거 아닌가. 잘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쓰러지면 전기구 뭐 그냥 위태로우니까.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털었죠, 좀 밑에를. 근데 이게 워낙 높으니까 거기 닿을 수도 없고. 그 지게차를 부르려니까 그거 뭐, 한 번 불렀는데 4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내 책도 안 사주는데 그 40만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털고 그랬더니 햇빛이 쪼이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이놈이 샥 다시 올라가는 거야. 저게 복개다 복개 내가.
이게 진짜 이 복계라는 게 아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저게 복계다 그랬어. 근데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저쪽 그 옆집에서 여기를 자기들 너무 이거 나무가 막고 있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달아서 이쪽을 그쪽으로 간 거를 싹 잘랐거든. 그랬더니 이게 한쪽으로 이게 눈이 답지리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가 이게 봄에 그 나무도 한번 그렇게 쉬는 것 같아도 아 스트레스 받는 게 그 나무 자체가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싹 우리가 이렇게 허리 아플 때 이렇게 가지고 좀 허리를 풀잖아. 이런데 이놈이 해가지고 아 이틀 동안 이러고 있더니 이놈의 이게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씻겨 내려가고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놈이 쫙 일어났어. 그 지금 아주 근사하게 섰어요. 근사하게 섰어.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 자연의 오묘한 맛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눈을 비를 맞는다는 건 좌우지간 이 주역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젖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젖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고 여기 좀 부끄러울 온자를 써놨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저놈이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야 요놈이 얘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모종의 계약이 해가지고 부끄러운 기색 뭔가 좀 봐주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유온이다. 부끄러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구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오해가 다 풀리면서 허물이 사라진다. 허물이 사라진다. 결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딜링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구사에는 이것도 이제 그 양효구 강강한 소질을 지닌 사람이죠. 그 둔부에 궁두이에 살이 없어. 궁두이에 살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 앉아있는데 이 궁둥이가 살이 없어가지고 오래 앉아있질 못해. 궁둥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도 못하고 야 그러지 말고 너 나가서 싸워라.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전진을 하는 거야. 이 기행이라는 거 앞으로 전진하는데 차저하다 이거야. 이게 그냥 뭐냐면은 차절하는 거는 우물쭈물 된다. 전진도 못한다. 이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우물쭈물하는 상태. 이게 인생에 그런 상태가 많잖아요. 차분히 앉아서 공부도 못하고 나가서 행동을 하고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래도 그 나가지도 못해. 겨냥이라고 하는 건 양떼를 몰고 가기만 하면은 후회가 없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양떼를 몰고 간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휘몰아가면서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양떼를 모는 거는 앞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호루라기 불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 혁명의 대열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불신, 신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충고를 해도 실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만 남기는 그런 캐릭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구호는 여기 혈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결국은 육지지? 혈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상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육. 상육이라는 게 자리공이라는 건데 아주 독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육이라고 하는데 이거 뿌리를 캐보면 그 이게 있죠. 그 굉장히 큰 뿌리가 있어요. 도라지처럼. 그런데 독초고 말려가지고 한약재료도 쓰거든요. 나도 이게 써봤는데 설사, 쾌변, 하기시키는데 상당히 강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여기서는 자리공 이 독초를
아주 쾌도난바식으로 아주 쾌쾌하게 몰아낸다, 몰아낸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상륙을 도려내듯이 이제 도려낸다. 그러면서도 이 구호는 뭐죠? 상당히 이거는 구호라고 하는 자리는 이거는 위대한 자리 아닙니까? 군주 자리니까 훌륭한 군주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이 포인트가 뭐냐면 아주 이 중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오효니까는 이게 양효가 이게 들어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정이 있는데 여기서 중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지키면서 아주 슬기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중용의 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륙에는 이 쾌기 때문에 상륙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상륙. 무호라고 그랬어요. 여기 무라는 거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울부짖지 마라. 이미 너는 끝났다. 지금 이 다섯 효가 다 너가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희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울부짖지 마라. 이거 이 상당히 주역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쾌궤의 상륙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종, 유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끝내 흉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종, 너는 끝났다. 모든 것은 흉한 운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가지 않고 네가 버틸 길은 없다. 하여튼 종유흉. 상당히 이 쾌궤는 그 해석도 어렵지만은 단호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천풍구 이것이 뒤집어진 꾀죠.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 제일 밑에 뒤집어진 거죠. 그게 이제 천풍구인데 천풍구가 44번째로 오겠습니다. 이 천풍구도 이게 상당히 재미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 천풍구를 같이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